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오늘은 짠 차가 꽉 찬 주차장인데 아, 여기 산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청계 사 가는 길입니다. 자, 청계 맑은 숲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쪽 일대가 전부 계곡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계곡 있어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놀러 오시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청계산 등산로 워낙 유명하죠. 이런 식의 코스가 있는 건데 요쪽에 현우치 있고 청계사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되게 많이 오시는 곳인데, 제가 오늘 여기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특히 여기 맥화 세타이어 나무 있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엄청 잘 돼 있어요. 거기를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말에 보니까 여러분 주말에 주차 전쟁이네요. 여기 조심하시고 일찍 오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오시면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에서 애기들이랑 삼켜놓고 노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저쪽도 보이시죠? 야, 이 그늘에다가 천연 에어컨이 따로 없어요, 이쪽이. 오늘은 제가 이 산책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요 길을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거고. 야, 지금 보니까는 계곡으로 가는 계단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네. 야,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아예 계곡을 개방을 했나 봅니다, 시민들에게. 와, 뭐 이런 데가 있어. 보십시오. 이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오늘 물 엄청 시원하네, 여기. 와, 장난 아니네요. 여기도 보십시오. 와, 이쪽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와, 안양 의왕 사람들 여기 다 오셨네. 청계 이제 입구부터 쭉 길이 이어져 있는 건데 이쪽에 이제 먹거리 같은 것도 많으니까 여기서 드시면 되고, 현위치가 이쪽인데 저쪽 보시면은 청계산 말고 숲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이랍니다. 때리면은 300만원 벌금이래요. 와, 그나저나 여기는 너무 좋다. 진짜 일반인에게 아예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와, 여기 노는 거 너무 잘 돼 있다. 짠, 여기 보시면은 해충 기피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뿌리시고요. 코스가 여기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 여기 산 하나 넘어가면 이게 청계산인데 여기 넘어가면 과천이에요. 이거 동물원입니다. 서울동물원이 이 산 하나로 뒤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만약에 산이 없었더라면 정말 가까웠을 텐데, 이 산 때문에 지금 과천이라든가 분당, 수원 이런 게 꽉 막혀 있는 거죠. 이쪽은 광교산일 테고, 요거는 공연장 같은 거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버스킹 같은 거 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열대야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대요. 아, 주식은 신고가를 기록을 안 하는데 엄청나게 덥답니다. 그래서 여기 피서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 주차장에서 조금 걸어야 되네. 800m 정도. 앞으로 데크길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쪽에도 계곡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는 사람은 없으시네. 여기까지는 이제 안 되고 저쪽만 개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드바냐드라고 이렇게 또 카페야 음식점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브런치 앤 커피래요. 이게 아직 공원이 시작된 건 아닌데, 어우, 이런 길도 되게 잘 돼 있네. 둘레길, 데크길 같은 거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어, 말씀드린 순간 저쪽에 또 모기장 하나 치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자, 이쪽으로 계속 쭉쭉쭉. 어, 여기도 계시네. 어, 다 이렇게 군데군데 다 계시네. 야, 여기는 해먹까지 만들어 놨네. 야, 이거 덥지만 않으면 좀 시원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 와서 해보십시오. 아, 고추 같은 거 말려도 좋겠다. 저쪽에 보시면은 뭔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저쪽이 이제 그 공원이 나오는 겁니다. 숲공원이. 야, 나무 같은 거 엄청 커 보이죠? 자, 드디어 뭔가 데크가 나오면서 산속으로 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는데도 더웠는데 운동 삼아 오기 너무 좋네요. 짠, 여기가 청계산 맑은 숲 공원인데 아직도 500m 더 남았네요. 아, 시작 언제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오시면 짠, 요런 숲길이 이어집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벗어나면 요런 또 숨은 장소가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온도가 달라요. 저쪽엔 엄청 더웠는데 나무 그늘 쫙 생기면서 와, 상당히 시원하네. 오, 요쪽에도 이제 계곡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리 잡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네. 어, 여기도 계단 있어가지고 내려가기 좋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데크로드래요. 나무 데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시원하고 다 좋은데 이제 모기가 많다는 거. 하, 이 모기 얼마나 많을까요? 산모기 그 검정 색깔. 자, 그래도 여러분 이런데 오셔가지고 돗자리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텐트 같은 거 치시면 안 되고 야영, 취사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까 텐트 치신 분들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래도 명색이 산이라고 점점 은근 언덕이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무슨 곤충 모형 광장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저기 보면 와 이렇게 개미, 야 왕개미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풍뎅이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이런 걸 또 해놨구나. 여러분들은 올여름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피서로. 저는 올해는 못 갔는데 해수욕장이 벌써 폐장을 한대요. 15월 이후로. 이렇게 원래 이제 평균 기후치로 봤을 때 이제 15월 이후가 되면은 수온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요즘 같은 날씨 비하면은 연장해야겠죠? 야, 이 나무는 보면 볼수록 엄청 크네요. 와, 이 길은 진짜 뭔가 덥지만 시원해요. 그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건 좀 나무가 다른 건가? 좀 다른 나무가 있네요. 딴 건 몰라도 아, 이 피톤치트 너무 좋네요. 아, 이런 좀 맑은 공기를 마시러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특히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런 데 와가지고 좀 폐청소 좀 하고 가십시오. 야, 여기도 너무 좋네. 아니 저는 좀 특이한 게 아예 계단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진짜 대박이네. 아예 내려가라고 해온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보십시오. 아 이런 데 어우 근데 여기 비 오면은 무너지겠다.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그리고 하천 이런 계곡은 위험한 거 아시죠 여러분? 비 오면은 이제 순식간에 물 불어나가지고 저 산에서 수천 톤의 물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야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서울 근교 계곡 하면은 용인의 고길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거기 말고 여기 오십시오. 여기가 훨씬 나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나무 사이사이에다가 돗자리 쫙 깔고 모기향 하나 피워주고 애들 이렇게 얕은 데서 물놀이 하라 그러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요런 데도 진짜 괜찮네. 와, 너무 괜찮네요. 근데 이게 뭐 취사 같은 거만 안 하면은 자리 피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와, 그리고 데크길이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여기서 이제 저 위로 올라가는 건가 봐요. 야, 사람들 절로 다 가시네. 그리고 여기도 또 나무 밑에 또 이렇게 계시고요. 여기 이제 끝에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끝에 오시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데, 아 현도는 아닌 것 같고 현도인가? 저쪽엔 차길이 나오네. 아 사람들도 이제 등산하시고 많이 오시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땀을 오지게 흘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편도가 맞군요. 이리로 가면은 도로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쪽에 청계사가 있다 보니까 찻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가실 때는 왔던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쪽에 오시면은 약간의 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사 가실 분들은 일단 차 세워놓고 이렇게 가셔도 되긴 하는데 뭐 항상 자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보고 있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내도입니다. 이제야 좀 큰 게 보이네요. 야 현위치 여기고, 아 여기서 제가 이쪽에 주차장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이 청계사고 여기가 무슨 뭐 경치가 탁 트여가지고 뭐 보이는 곳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피톤치드 탁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이제 냄새가 안 날 텐데 이 습향이 막 납니다. 아 이게 공기가 이런 걸 맡으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이제 다 된 겁니다. 리뷰는 이런 식으로 다 보여드렸고 뭐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길에서 운동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돗자리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계곡 같은 거 이렇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좀 가볍게 놀기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물놀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갈 때는 저는 그냥 길로 갈게요. 길로 가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음에도 더 좋은 곳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집방탈 인사드리겠습니다.